옷소매 그 시청률이 이제 고공행진했잖아요. 딱 그거 하면서 그 기분이 어땠어요? 드라마를 촬영하다 보니까 점차 이렇게 높아지는 시청률이 어. 어 이러다가 얘기도 있고 가겠다. 그 생각도 있고 기자님들이 더 펌프를 많이 해주셨어요. 기자님들이 15% 그러면 공약 지키는 건가? 기사를 엄청 많이 써주셨어요. 그리고 심지어. 또 우리 라스에서 우리랑 한 번 또 언급해 주셨잖아요. 네. 옷소매 얘기를 하시면서 네. 또 이제 공약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네. 이 분위기가 되게 맞아. 차곡차곡 좋게 잘 쌓인 것 같아요. 네. 강호 씨가 오늘 라스 나온 김에 오대환 씨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다고 하셨다는데요. 아 저희가 그 선배님이랑 저랑 시청률 내기를 한번 했었어요. 저희가 재밌네요. 점점 올라가는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될까 했는데 이제 그때가 한 3, 4회였으니까 오대하는 몇을 얘기했어? 저 6점 몇으로 했어요? 네, 6.3인가? 네,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다음 날 됐는데 이제 제가 정확히 맞췄어요. 7.0인가? 얼마? 선배님 7.0? 그 전에 분명히 전국 시청률로 해가지고 이제 내기를 이제 했어요. 근데 선배님이 저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. 선배님 어떻게 하시나 근데 문자가 오시는 거예요. 훈아 내가 맞췄다. 내 기준은 수도권 기준이었다.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까지 그 만 원을 만 원 얘기했어요? 와, 만 원 얘기했는데 그거를 굳이 또 말을 바꿔가면서 그러니까 끝날 때쯤 또 얘기를 했는데 네. 너는 그거를 아직도 담아두고 있냐? 아니 근데 저기 참 오랜만에 풋풋한 게 만 원을 안 주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주려고 하는 사람도 그렇고 참 오랜만에 풋풋하네. 처음에 얘기할 때 전국이란 얘기 안 했잖아. 시청률이 얼마일까요? 라고 얘기했지. 저희가 보는 게 원래 전국으로 뉴스에 전국에서 전국으로 나오잖아요. 그 기준이 다른 거지. 넌 전국이나 수도권이었으면 이게 그런 게 아니라니까. 제가 이 이야기를 8개월 동안 듣고 있어요. 진짜 만 원에 아직 8개월 동안. 자 그러면 이산이 얘기해. 그래 한번 이산이 한번 해주세요. 그래 한번 이산이